무조건 0.3초 동안 동선의 원형만 보고 루트와 엔진은 자동적으로 앞뒤를 살피면 된다고 그랬죠. missing 실종된 예 뭐뭐 된 루트 ing가 뭐뭐 탄 현재 분사가 보이지 꾸몄네요 그죠? were given up 그랬어요. 키워드는요 기법 예, 포기하다 단념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루트 ed가 왔으니까 bpp로서 단념되어졌다. 죽은 것으로 for dead 한 것으로 그렇게 됐네요. 그죠? 네. 키워드는요, boys. 다음에, 예, given up. 포기되어졌다. 단념되어졌습니다. for dead를 익히려고요? 물론, 이제, for를 익히기 위해서 dead라고 하는 그 베타화라고 그랬지요. 알고 있는 쉬운 우리나라 말 죽은 뽀뽀뽀가 죽은 것으로 단념되어졌어. 그 장면 연상에도 좋고요. 그죠? 나리나리 노래에다가 for that for that for that for that for that 났네. 차차 뽀대 났네. 뽀대 났네. 우리가 일반 우리나라 말로 연상 유사 발음 해보세요. 뽀대가 났네. 아이고 참 죽은 피부로 그렇게 여겼는데 죽은 것으로 못으로 죽은 걸로 for dead지요. 물론 뭐 죽은 자를 위한 뭐 그렇게 해석도 되어지긴 합니다만 여기서는요 boys와 given up 때문에 for dead가 뭐예요? 예, 죽은 것으로라는 뜻으로밖에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모든 세상의 말은요, 명사와 동사를 중심으로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또 아무리 짧은 문장이라도 그 문장의 의미, 내용, 뜻 이걸 명사와 동사를 붙잡고서 악구에 딱 맞춰버리면요 얘기가 금방 되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그럽니다. 선생님 some boys가 와서 some 계통의 말이 왔으니까 missing이라는 말이 뒤에서 꾸며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missing이라고 하는 root ing는 분사 현재 분사니까 현재 분사는 root ing는 어떻게 우리가 알파베타 오메가와 했어요? 뱅뱅 그랬어요. 섬 소년들이 뒤에서 뱅뱅 도는 섬 소년들 실종된 소년들 이렇게 순서 다시 섬 소년들이 뭐야? 뱅뱅 도는 소년들이야. 뒤에서 됐고요. were given 그랬어요. PPP 문장 수동태인 거 단념 됨을 당했다. 단념됐다 이 말이잖아요. PPP건 have PP건 그냥 PP가 나온 거고 몽땅 다 PP는 100% 뭐뭐 당한 뭐뭐 당한 뭐뭐 당해지다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주어짐을 당했다. given up 했는데 기뻐하면 뭐예요? 포기하다 단념하다 이거 아니에요? 나리나리 노래에다가 알파벳과 오메가와 시켜보세요. 기밥, 기밥, 기밥 하는 거 포기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기밥 하는 걸 포기했다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선생님의 oral teaching, 구두교수법으로 소리만 들어도 이미 여러분들은 다 머릿속에서 외우고 있어요. 지금 저기 저 방송 강의 하는데 저 17번 저 여학생 누굽니까? 소영입니까? 웃지만 마시고 깃밥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손 내려놓으세요. 깃밥 깃밥 여러분들이 깃밥 하는 거 포기했다니까요. 밑에 보실래요?
전치사의 형 목적을 가로챘어요입니다. 무엇을 가로챘어요? 네, 이미전이화된 그 그림을 보세요. 무엇을? 형의 목적을 가로챘어요. 형 목적이 뭔 줄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연상을 해보시고요. 어떻게? 전치사학이에요. 네. 뭐 옛날에 그 영화, 뭐 홍콩 영화 그 스잔나라고 하는 그죠? Once Upon a Night 이 선생님도 많이 불렀었었는데요. 그게 반대되는 거 한번 상상을 잠깐 해봤어요. 그런 연상은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전치사의 형 목적을 가로챘어요. 이걸 이 스토리를 외우는 게 아니라요. 그 장면만 딱 느껴서 키워드인 형이 하고자 하는 목적, 형 목적을 요것만 연상하세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전치사하게? 아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밑에 있는 문법 설명 쭉 나오죠. 전치사 플러스 형사 목적 격골로 점형구는 전치사의 목적 어디에 형용사가 와서 부사구가 되는 경우다. 그거 안 외워도 되지요. 결국 학습의 내용의 이해도 이해지만 외워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예? 이렇게 전치사하게 목적을 가로챘어요. 전치사하게 형 목적을 가로챘어요. 그래요. 이 학습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주 웃어가면서 재미있고 우습고 과장되고 그죠? 자 중요한 거 마무리를 해봅시다. 밑에 보시면 아하라 잉글리시의 핵심입니다.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니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어법, 문법, 구문 공부는요. 전명국언, 전형국언, 전부국언 그 전치사 그 자체, 조사 자체의 조사토시가 걷기지 이렇게 딱 통해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 무조건 그건 명사구예요. 아라원이에요. 전명국언, 전형국언, 전부국언, 전치사, 전치사가 두 개 이상 나와가지고 뭐 이중전치사국언, 별의별 건 몽땅 다 나와도 그 조사토시 자체가 의하는 할턴 대여진으로 통하면 조사토시가 그렇게 되면 그럼 무조건 알아투예요. 형용사 구란 얘기지요. 전명국언, 전형국언, 전부국언 전치사 그 자체의 조사토시가 형부동문을 꾸며요.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꾸미면 그건 알아쓰리예요. 부사구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은 것으로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보이즈, 소년들이에요. 어떤 소년들이에요? 실종된 소년들이에요. 걔네들이 뭐였어요? 기뻔 그랬어요. 그죠? 오른쪽에 보이잖아요. 기법. 아, 포기되어졌다. 아, 단념되어졌습니다. 즉, 보이즈와 기번업 때문에 이 데드는, 죽은 자를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당연히 죽은 것으로 포기되어졌습니다. 이 말이 악구가 딱 맞잖아요. 다시금 말합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건 뭐 공식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어 공부를 하건, 뭐, 일어 공부를 하건, 무슨 공부를 하건, 엄마 뱃속부터서 익혀왔던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의 수준의 어감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조토에 의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전치사라고 해봤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건 많이 나오는, 그죠? 우리나라 말에 마치 조사토시처럼 또 용법을 구분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언어는 각자 그 쓰이고자 하는 구시일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지만 뭐 무슨 어순이 약간 틀리다고 그래서 어순 공부를 해서 영문을 해석한다든가, 그죠?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무슨 문법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영문을 뭐 해석한다든가 또는 영작한다든가 그런 거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신문을 보세요. 만화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아니, 어느 글로 된 책을 보세요. 그 문장에서 명사와 동사 붙잡으면요. 키워드 붙잡으면 그것도 두 개 이상 할 필요 없어요. 문장이 아무리 긴 것도 다 이게 아우라 비법에 따라서 다 이게 걸려 들어와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 보이즈 이게 잡았잖아요. 기본 이거 잡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뭐란 얘기예요? 소년들, 어떤 소년들? 몇몇의 소년들. 그 소년들이 뭐했어? Missing. 잃어버린 소년들, 실종된 소년들. 오, 기본. 어, 주어짐을 당했어요. 근데 기법이 왔으니까 수고 공부로. 말 공부로, 낱말 공부로, 수고 공부로 단념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포대드로, 죽은 것으로. 죽은 것으로가 단념되어졌다. 동사 꾸미니까 쓰리, 부사 구다. 여러분이 무슨 밑에 있는 뭐 이런 것들 어거지로 외워가지고 거기다가 얼마나 적용합니까? 다 말 공부잖아요, 말 공부. 오케이? 한 번 더. For dead. For dead, 죽은 것으로. For dead. 내가 그랬잖아요. For dead, 이건 죽은 것으로, 이거는 이 문장에서 보이즈와 기본업 때문에 죽은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왜? 말이 서로 악구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되도록. 그죠? 이게 모든 언어예요. 선생님이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부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뭐 했어요 우리? For dead. 예, for dead 죽은 것으로였습니다.